논어에서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가 역자입니다. 예. 불력여로화. 불력여로화. 이래 쓰죠. 불력여로화. 이 역자죠. 또한,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. 그렇죠? 그래서, 서원에 보통 가보면 여러분들, 서원에 가보면, 불력문, 제가 이래 달아놓습니다. 불력문. 그죠? 이 문을 통과하면,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. 이런 뜻으로, 달아놨겠지요? 그죠? 그러면 이제, 역자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. 머리두. 그죠? 그 다음에, 요게, 뭐죠? 여덟 팔. 그 다음 뭡니까? 칼도. 이래 되죠. 칼도. 근데 이제, 이걸 이래 쓰지만은, 우리가 그 각골이나 금문에 보면 뭡니까?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착 서 있는 그림을 그려놨죠. 그죠? 거기다 뭡니까? 팔을 탁 벌리고 힘을 탁 주고 있는 장정의 그림이죠. 장정의. 장정의 그림이죠. 그죠? 네가 힘세냐? 네만 힘세냐? 나 또한, 나 또한이면, 나 또한, 나 또한 힘세다. 할 때 쓰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,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, 그죠? 예, 맹자 얘기를 우리가 예를 들죠. 예, 율곡 선생이 인용한 얘기입니다. 순임금만 성인이냐? 순임금만 성인이냐? 요순 임금을 우리가 성인을 하죠. 순 임금만 성인이냐? 나 또한 성인이다. 그죠? 순이냐, 역이냐.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내 또한, 내가 국민학교도 안 나온 소위 일자 무식이지만 지금부터 공부 먹어. 요순 임금처럼 성인이 된다. 요순 지도. 생리지지 나면서 성인이 됐겠느냐? 아니다. 참 옛날 어른들 자식들 키운다고 이런 용기를 줬죠. 용기를. 응? 요순 임금만 성인이 아니다.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네가 공부하면 너도 또한 역시 성인이 된다. 여기 맹자 있는 얘기라고 우리가 역자에서 볼 수 있다 했죠.